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재명 조국 같은 자들이 너무나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재명 조국이 제일 인기 없다고 조사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우리 대구의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재명 조국 같은 자들이 저렇게 설치고 저렇게 지지를 받고 우리 대구인의 건전한 가치관과 양심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구가 틀렸습니까? 이재명 조국이 틀렸습니까? 대구가 맞습니까? 이재명 조국이 맞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대구가 맞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구가 옳다! 대구가 미래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구 미래여야지 이재명 조국 같은 방향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대구의 목소리는 이토록 덜 알려지고 우리 대구의 목소리는 왜 힘을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조국과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은 이재명 조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싸우는 만큼 국회의원이 싸우고 있습니까? 대구 시민은 이재명 조국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러면 대통령과 대구 시민은 싸우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못 싸우는 국회의원이죠? 이재명 조국과 싸우는 보수 전사 누구죠? 더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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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더대우! 대통령이 싸우고 우리 대구 시민이 싸우고 있는데 딱 부족한 것 한 가지, 싸우는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국회의원으로 중구 남구 주민분들께서 두 차례 경선을 통해서 저 도태우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선택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누가 이재명 조국과 용감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도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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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대구 시민과 손을 잡고 이재명 조국 무리와 싸울 국회의원은 도태우죠. 우리 대구 시민의 가치관을 걸고 우리 대구 시민의 양심을 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우리 도태우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대구 시민과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조국 무리를 반드시 몰아냅시다.